공간에서 장풍도 잘 써주고 이게 방역기 두 번이 딱 그쵸. 진짜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찬해 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거든요. 다 익었는데 외놓고 하는데 근데 또 저기서 반격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부 심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기스가 좀 뻔뻔한 반격기가 뭐 당연히 어느 데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저 한 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게 기스 아웃이죠. 그쵸. 저거 눈 보고 눈 뜨고 보고 있자니 그럼 기스가 그때 딴 거 합니다. 맞아. 그 혼자 그, 막 뭐 번개하고 막 아래 오른발 하고 날뛰거든요. 두 번째 경기 역시 사내 선수의 거의 선수는 오늘 최맵 잡히나만 고집을 하네요. 그쵸. 근데 뭐 그거 뭐 잡히나를 요즘 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면에서는 알리 선수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히나가 확실히 좀 그렇긴 하죠. 안정감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던지는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디스크를 두고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잘 막아주고요. 개념 들켰어요. 웨너퍼 웨너퍼 호밍기 오징어 원원 아 원원 하면 자기가 이득이지만 뒤로 빼면서 게임을 보면서 하네요. 웨너퍼 웨너퍼 대시하면서 굉장히 사람 답답하게 잘하고 있어요. 기스가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막 기스가 아래 강발을 많이 쓰거나 하단을 많이 쓰는 것보다 웨너퍼 원잽 이런 거로 계속 갈가주거나 거리 조절만 잘해주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스를 보면 약간 데스티니 선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기스로 약간 타수 장난, 큰 기술 막 그런 거 쓰는 스타일이면은 지금 빵댕이 선수는 큰 기술 안 써요. 그냥 아까 웨너퍼 그쵸. 아래 오른 원째 기차면 번개 돌리고 이제 계속 게임을 길게 봅니다 지금. 번개가 기가 생기거든요. 그 엄청 유리해요 지금. 그쵸,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못했고요. 카운터 이거만 맞지 않았더라면 빵댕이 선수 굉장히 유리했는데. 기 하나 쓰고 압박 이어가고 거기서 이지도 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또 양손에 걸렸네요. 그래도 기를 하나 모았다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아 잡음 실패했죠. 아 안자가고 나오네요. 슬 답답하다 보니까 기술을 쓰게 돼요. 잡음 잘 써주고 이제 서로 2티로 갑니다. 무빙이 약간 달라지겠죠? 아 중반 이제 노리고 있었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또 샤넬 선수한테 또 급 페이스가 많이 몰리게 돼요. 괜찮손. 아 번개차기 1타 번개차기는 보고 때리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닙니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돼요. 해봤어요? 된다는 기준은 제가 말했잖아요. 100%입니다. 아, 보고 때린다는 기준. 보고 때리는 의심 중. 네 오징어 반격기 나오나요? 아 이거 잘 돌렸죠. 완벽하게 돌렸어요. 저 자세를 잡았을 때는 시계를 돌아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 들었거든요. 보통 시계입니다. 보통 자세. 보통 좋다고 하는데 이제 에디 같은 경우는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막 아 잡음 잘 노렸네. 아까 계속 노렸는데 와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기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강손이든 뭐 하나만 많이 아 잘 노렸습니다. 양말 저 무빙 저 무빙 때 무빙으로 잡히하고 양손으로 돌파하는 잡히나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큰 하단을 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을 자기가 리스크를 던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쉽게 지고 쉽게 이기기 힘든 캐릭이라 되게 좀 안정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그래. 아 백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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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백백백백백백백백백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백백백백백백백 안 갈 거 샤넬 선수는 갈 생각 없어요. 없어. 네. 아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안 걸리죠. 카운터로써요 근데. 제가 방치한 것 같아요. 아 금방은 샤넬 선수가 너무 백대시에 심취해서 저거 보호밖에 안 하네. 아래 양손 말입니까? 몇 프레임인데요? 그건 잘 몰라. 저거 보호 막아줘요. 저거 보호 막습니다. 저거 막아줍니다. 저거까지도 보호 막아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 2타짜리 기술들은 보호 못 때려요. 근데 샤넬 선수가 마지막에 아주 잘했네요. 마지막에 약간 짜증났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근데 기상 하나만 지킨 게 그거 냉정히 말하면 실수예요. 그렇죠. 냉정히 말하면 내밀면 안 돼. 냉정하면 내밀 필요도 없고 내밀면 안 돼.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안작 그냥 강손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는데 자기가 마이너스 프레임인데 기술을 내밀어서 카운터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서 강손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지금 기스가 나온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런 패턴 이제 안 먹혀. 차라리 잡고 후상황을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쵸. 박진수 여기서 이게 선택권이 있다면 캐릭을 바꿀 수 있는데 캐릭 바꿀지 솔직히 뭐 엄청 경기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아니면은 기스를 하고 맵만 좁게 기스 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충분히 그것도 할 만합니다. 팔뚝 몇 cm입니까?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헬 차이 그런 거지. 본인 크다고 생각하세요? 님 다리보단 커요. 아니 왜 11cm? 아, 팩트잖아요. 아니에요? 옛날 쟀잖아요. 아니, 근데 왜 11cm입니까? 왜 어떻게 10입니까? 팩트 정확하게 집어주는 거죠. 아, 님, 팩트도 10입니까? 님 다리 재보면 내 팔 나와요. 아니 왜 팩트가 아닙니까? 세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캐릭터를 변경할지. 아, 비싸네요. 이게 맵이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작죠. 그 혹시 아십니까? 맵 보면 위에 이렇게 맵 그림 나오죠. 그림 크기 그림 나오죠. 크기 알고 계셨습니까? 아, 모릅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애플에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어제 알았습니까? 네, 어제 최민망 선수가 좋아하는 맵이 있는데 그걸 안 고르고 작업기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보고 있었다고. 난 그 이미지도 몰랐어요. 아, 네, 사이즈가 저 큰지도 몰랐어요. 네, 세 번째 경기랑 깨지는 거 다 나옵니다.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이 좁다면 디스한테 좀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아무리 유리해도 끌려다니냐, 자기가 주도를 하냐, 이 차인데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아까 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침착해요. 지금 브래드맨 선수가 굉장히 침착합니다. 역시 왼발 좋고요. 저 스펙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와, 이거는 잡히나여서 가능했던 장풍을 할 줄 알고 대시 음식 대시 그쵸. 와,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파워크래시 두 번. 이렇게 되면 이기기 힘들죠. 최악의 시나리오. 기도 못 모으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정말 진짜 비싸네. 아, 이게 또 나왔네요. 아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울산 선수랑 했을 때처럼 경기가 급해져서 또 기술을 앞에서 헛치고 또 먹히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득 가져가고. 사실 지금 기스의 기본기, 원제 면허법 그런 것도 그렇고 빵댕 선수가 운영하는 방식이 좀 기본기로 아, 나 게임을 오래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인데 무빙을 보면 너무 약간 들어가면서 끌어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아, 막았습니다. 아, 이거 막은 거 많이 됐습니다. 되게 가드가 좋네요. 와, 기술을 아마 기스가 원체 프레임이 짧기 때문에 짧죠. 하고 가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못고. 아, 이렇게 되면은 와,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2라운드를 타는데 기스가 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게임이 나오네요. 그죠? 빵댕이 선수가 아니면 여기서 기를 안 쓰고 이기거나 기를 하나 쓰고 기를 하나 더 만든다면 괜찮지만 기 그래도 많이 쓰고 했어요. 아, 좋고요. 딜레키치 들어가야 돼요 사실. 아, 그렇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들어가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빵댕이 선수 백세는 먼저. 아, 좋습니다. 형님 왼발 가든 해도 괜찮아요. 별로 안 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중에서 행시도 왼발이 계속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드 프레임 많고 마이너스도 얼마 없고. 와, 와. 이거 완벽했습니다. 자꾸 2타 상단 기술을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뛰어 한번 뛰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 이게 기술 많이 실수하는 기술 이게 기술 좋아하네요.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스템상 대시 웨러폰 하면은 키스가 저기 나가요. 아, 저 아바 하면서 커맨드가 자기는 대시 웨러폰인데 꼭 키스 하워드만 저 기술이 이거 워딩은 저것 때문에 그러면 안 나가겠어야죠. 잘 그게 있습니다. 안 나가는 그러니까 빵기 선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안 나가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급해서 웨러폰을 대시해서 써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빵기 선수 잘못입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스들이 이 실수를 옛날에 무릎 선수도 이거 대회 때 다 해요. 다 했어요. 다 해요. 빵진 선수만 실수한 거 아니에요? 다 실수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리로야 이제 나올 때 됐죠? 이쯤 되면 리로이 아, 이건 기스가 너무 지금 솔직히 두 번째 판도 너무 쉽게 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 내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스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스요? 아, 리로이요. 리로이요. 근데 리로이도 제가 보니까 게임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제가 봤을 때는 기스를 골랐다. 근데 지금 기스를 너무 이제 기본기로 하고 있어요.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어차피 기본기 있는 리로이가 나쁘지도 않겠다. 그쵸. 뭐 리로이가 원잽이 나쁜 것도 아니고 웨너퍼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쵸. 좀 안장한 걸 쓸 바에 나락스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면은 뭐 충분히 리로이를 할 수 있겠지만 빵기 선수 무슨 선택을 할지 아, 다른 선택지는 클라우드는 안 할 거예요. 마지막 경기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샤넬 선수는 지금 이 캐릭터와 이 스타일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그쵸?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아, 폴! 오, 지금 질문은 이걸 어떻게 부수냐 그런 건데? 폴! 폴이면은
좀 의외네요. 제가 빵진 선수 폴을 아 빵진 선수가 또 폴로 대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대회 때 빵진 선수 폴이었거든요. 오프라인만 한참 전 아니에요? 그쵸. 그때도 그러니까 오. 대회 때도 폴을 썼다는 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되게 좋은 결과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고른 건데. 자기가 살 때는 리루이는 안 된다. 이런 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폴이 좋은 선택일지라고 무조건 했습니다. 맵은 그래도 랜덤을 골랐지만 아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대 선수가 외로워서 폴을 잘 끊어주고 분권이 아마 딜캐가 잘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케이프를 고르는 걸 수도 있고 와 딜캐 좋고요. 12 딜캐 그리고 이제 마리님이 또 이제 주인님이 이제 또 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편집 때?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아, 했을 수도 있고 그 편집하면서 보더라도 그게 들거든요. 그쵸.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아 폴 뺄 때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잘하네요. 저는 폴 뺄 때 시가 하면은 수혜가 많이 나가는데 빵이 선수 뺄 때 시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은 뭐 야매도 하십니까? 그쵸. 야매도 해도 미지어님은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레드 한 방 분명히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아 금방은 레드가 아 이게 노린 거 다 맞았어요. 진짜 한대 선수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맞았어요. 진짜 거의 하고 싶은 대로가 거의 이수준인데 아 지금 빵진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아 2타까지 잘해주고 저렇게 해도 거리가 멀어져서 안 되면은 때릴 게 없어요. 와 가가복기가 완벽한 거 진짜. 가가복기도 완벽하고 내가 지르고 싶을 때 다 맞아주고 그리고 내가 아 오 이거까지 이거 개이득이죠. 레드 날라갔거든요. 와 오 이러면 아 이거 되게 차라리 기상 우리상하면 와 아 이거 정의하지 정의하지인데 이거 이거 정의하지 게임하는 거 아닌가요? 정의하지인데 이거를 좋고요. 대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인데 이거 하나 딴 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이상기 이거 다 써주고 아 이렇게 오케이요. 하단 저 하단을 잘 막냐 못 막냐 원쓰리 다시 안 잡고 깨끗이 깨끗이 벽으로 몰리고 있는 건 빵쟁이에요. 아, 이리 가져가고 이리 가져가고 오징어 무릎 써보자. 아, 아 지금 약간 프레임 무시했죠. 요즘 프레임 무시가 되세요. 빵쟁이 좋아하는데 저거 진짜 잘해요. 아, 프레임 무시 저것도 이제 감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 프레임 무시를 하단 이름 몰라요. 누가 먼저 레드를 쓰느냐 인데 아 병력장을? 저 뭐죠? 저 병력장은 내 머리 없었는데 병력장을? 아마 샤넬 사도도 병력장은 머리 없었을 겁니다. 누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져가고 호민기 무릎 아까도 어퍼 내밀었지만 지금 안 내밀고 아 계속 맞죠. 호민기 와구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아 제일 좋은 시나리오 레아 안 만들어주고 바로 이기는 시나리오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거 낚시가 낚시가 아주 좋았네요 지금.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어째? 오징어 아 오징어 좋고요. 하다 잘 긁어먹습니다 샤넬 선수. 아 카운터가 안 돼서 다행이고요. 벽을 나왔어요. 답답하거든요. 와 마이너스 프레임이지만 호밍기를 썼어요. 오징어 벌써 에너지가 없어요. 그쵸 갉아먹기만 했는데 오징어 와 하단 여기서 샤넬 선수는 레아를 만들어주기 싶어요. 한 마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뭐 그거 아마 오징어나 하단 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 양자 게임? 양자 한 마리 끝나니까 아니면 자붕 이런 거 기다릴 수 있어요. 기술어 치는 거 바로 에너퍼 아 이러면 벽으로 가두고 벽으로 가두고 아 빵진 선수가 몸으로 밀면서 레드를 맞추고 벽으로 들어가서 이지를 걸려고 했는데 아 샤넬 선수가 야 판단이 빨랐네요.